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자두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자두를 샀는데 좀 맛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근데 장아찌를 담으려면 이게 수분을 좀 빼야 되거든요. 수분을 빼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. 설탕을 넣어서 수분을 빼든지 아니면 소금을 넣어서 수분을 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. 이거를 이렇게 속살을 잘라서 한 다음에 여기 깎았는 요게 한 1.5kg 됩니다. 저는 소금을 쓰겠습니다. 요거를 반 종이컵, 소금을 반 종이컵을 넣고요. 이렇게 썰어 놓습니다. 좀 수분이 쭉쭉 빠질 때까지 덮어서 놔두겠습니다. 하루 저녁을 절였습니다.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. 사실 설탕 같은데 절이면은 좀 신맛이 덜한데 저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신맛이 좀 강하게 절여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칠 때 좀 단맛을 넣어줘야지 신맛을 조금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대로 드시면 새콤해요. 물로 좀 헹궈주겠습니다. 물로 헹궈서 이제 물기를 조금만 빼겠습니다. 양념으로요. 이게 이미 짜거든요. 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고추장을 영 안 넣는 것보다는 한 스푼 이렇게 듬뿍이라도 넣는 게 좀 더 맛이 낫길래요. 넣겠습니다. 그리고는 제가 다진 마늘을 제가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넣는 게 좋습니다.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을 잡아주는 거는 고춧가루가 좋습니다. 근데 제가 믹서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갈았습니다. 다섯 스푼 넣고요. 이제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. 설탕 다섯 스푼 넣고요.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. 저는 유수가를 아주 작은 커피 스푼. 이렇게 주무르면은요, 아직은 이게 물기가 없어서 좀 퍽퍽해 보여도요, 이제 자두에서 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게 촉촉하게 됩니다. 맛있는 자두로는 이런 거 만들어 드시지 말고요. 맛있는 거는 그냥 자두대로 드세요. 이게 아주 그렇게 막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자두 장아찌는 아니거든요. 자두가 맛이 너무 없어서 버려야 되겠다 싶은 상황이 오면은요, 아깝잖아요. 그것도 버리는 것보다 낫다 싶을 때 이렇게 드시는 거니까 맛있는 자두는 그냥 드시고 신맛만 나고 정말 단맛은 하나도 없고 맛 없다 싶을 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담아서 이게 바로 드셔도 돼요. 지금 새콤하지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. 장아찌가 4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물이 생기면서 양념이 촉촉해집니다. 그러면 지금 드시면 되고요. 약간 짭짤하기도 하고 새콤 달콤하기도 합니다. 오늘 저녁에 애들 그 곰탕을 주면서 이걸 같이 줘봤거든요. 그랬더니 처음 먹어본다 하더라고요. 물론 처음 먹어보겠죠. 저도 처음 해줘보는데 지들도 처음 먹어봤겠죠. 먹을만하다 하면서 이거를 다 먹더라고요. 다 먹는 거 보니까 정말 먹을만한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우리 애가 말로는 먹을만하다 그러면서 안 먹을만하면 절대로 한 개만 맛보고 안 먹거든요. 근데 제가 안 본 사이에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자두 장아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먹어봤지만 또 먹어보겠습니다. 새콤달콤하고 짭짤한 게 맛있는데요. 식감이 굉장히 꼬들꼬들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자두 느낌 아시잖아요. 자두 바로 그 느낌이거든요. 그렇지만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.